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입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4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4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암 체질을 바꾸는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뭔가 암 체질,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암을 낫게 하는 거. 이미 이제 몸 안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 식이요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식생활을 바꿔 나가시면은 이제 암이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요법 8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이제 1에서 4대 원칙 소개해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5에서 8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살기 쉬운 체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일주일 하고서 왜안 바뀌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원칙.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위 벽에 작용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손상된 위 점막은 파일로리균이 증식해서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분 섭취는 뭐 보통 이제 하루에 2에서 3그램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의 해조류나 어패류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을 낼 것을 권하고요. 향신료와 식초, 레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염분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절인 음식, 염장품, 저장식품, 뭐 햄, 소세지 이런 가공식품에는 다량의 염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난 소금을 안 먹어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금이 이미 첨가된 식품들도 많이 있다. 이 식품들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사족보행 동물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발암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 등 생활 습관병의 위험성도 높입니다. 그래서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암에도 안 좋고 다른 생활 습관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뭐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뭐등 푸른 생선이나 재첩, 바지락, 귤등 어패류,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는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제사항이 있는데, 방목한 건강한 닭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뭐 시중에 파는 일반 닭을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건강하게 키운 그런 닭고기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난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이런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폴리페놀 등 암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또 채소와 과일에는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보급, 정장작용, 면역 강화작용 등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이제 무농약,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농약이나 정농약 채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와 과일을 먹는 이는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농약이 들어간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더라도, 무농약 제품, 식품, 저농약 식품을 드실 것을 권하고요. 아,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있거든요. 그 과일이나 채소의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런 채소와 과일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으니까요. 주스로 만들어서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갓 짜낸 주스를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귀찮거든요. 저도 이제 만들어 먹어보면은 아 이거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갓 짜낸 주스를 그때그때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칙,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쌀이나 보리의 배아 부분에는 비타민 B군과 효소,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과 식이섬유 등이 있어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 이 쌀의 그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수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고를 때도 반드시 무농약 쌀을 고르셔야 돼요. 감자류와 콩류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 콩이죠. 콩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총 8가지인데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 세 번째,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네 번째,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이 네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